자, SMCNC의 대안주를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컨텐츠 관련 종목들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컨텐츠 제작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 실적 기대감도 있는 키이스트를 한 분이 주셨고요. 자, 카카오 인수설에 그러면 가장 수혜를 받는 종목을 보자라는 의견으로 SM을 주셨습니다. 키이스트와 SM, 과연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부터 좀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뭐 실적이 SMCNC가 아쉽다라고 해주셨으니까 키이스트는 괜찮나요? 네, 괜찮은 것도 그렇고 이 회사도 SM 소속입니다. 네.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네. 키이스트 하게 되면 예전에 배용준 네, 그렇죠. 윤사마죠? 윤사마. 예, 윤사마 매니지먼트 하는 회사다라고만 알려져 있는데 아닙니다. 회사가 확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지분은 SM 스튜디오스라고 해서 SM 그룹 쪽에서 네. 한 28.6% 갖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매니지먼트 관련된 쪽이 24%대로 떨어져 있고 컨텐츠 제작 쪽이 75%대로 돼 있는데 그렇죠. 이런 쪽에서 이 컨텐츠 제작 능력을 강화시켜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드라마나 드라마 쪽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네네. 이쪽에 대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에 또 한 상반기 중에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보건교사 아는형 이쪽이 제작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게 키이스트가 만들었네라고 할 정도로 좀 재조명은 받았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제작한 드라마를 보게 되면 라이브 온 허쉬 뭐 구경이 한 사람만 그런데 히트한 게 조금 없긴 하네요. 네, 네. 구경이도 또 이영애 선생님 나오셨던 이영애 배우가 나왔었나요? 네,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냥 슥 지나가지 않나 싶었는데 구성이나 내용들은 나쁘지 않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크게 못 끌었다라는 쪽이지만 그래도 이게 흥행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OTT 업체 쪽으로 판다라고 했었을 때는 제작비는 충분히 보상받는다라는 네네. 구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올해 또 중요한 게 텐트폴 콘텐츠죠. 이쪽에서 별들에게 물어봐 400억대 정도로 돼 있고요. 이민호 공효진 주연이라고 하게 되면 또 우주인의 사랑 뭐 이런 거를 또 다룬다고 하는데 CG 효과와 함께 좀 기대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내가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 250억대로 제작비가 들어갔는데 이쪽은 아이돌의 사랑 뭐 성장과 사랑 뭐 네. 네. 끝에 다 의문표를 붙여서 죄송합니다. 네. 네. 못 봤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대안주 맞으시죠? 네. 네. 대안주.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쪽에 제작이 들어가면서 올해 실적 개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대작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알겠습니다. 높고요. 그런 쪽에서 올해 매출도 한 30% 늘어난 수준, 영업이익도 한 800%가 늘어난 수준까지 네. 110억대까지 예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에 놀라운 실적에서 올해도 성장이 기대된다. 그런데 지금 시총이 2,200억대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성장하는 관점과 콘텐츠주의 밸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많이 비싸지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드라마나 이 콘텐츠 제작에 또 집중을 하면서 최근에 키이스트가 작년부터 좀 부각을 받기 시작했는데 주가는 잘 못 가고 있습니다. 주가 뭐 전략은 이따가 잠시 후에 대표님께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고 자, 이번에 반종민 소장님에 대한 주는 뭐 아예 그냥 직구 돌직구로 가자. SM으로 보자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슈는 이슈니까요. 그렇죠. 좀 이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뭐 매출적인 부분들이나 그 부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이 인수설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그렇죠. 있지 않을까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카카오 엔터가 있습니다. 뭐 배우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지만은 여러 이제 뭐 아이돌 가수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그 아이브라고 좀 아실까요, 앵커님? 네. 예. 이름은 들어봤는데요. 네. 그 아이브가 지금 데뷔를 하면서 성공은 했습니다. 성공은 했지만 이 스타쉽의 뭐 최대 주주가 카카오 엔터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아이브가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아티스트가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거든요. 기존의 수익 구조를 계속 잡아가면서 흘러갈 수 있게 만들어야지만 그 엔터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 카카오 엔터는 그렇게 큰 규모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들 때문에 이 SM 인수가 굉장히 좀 크게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엔터가 양강 2대 그 체제로 많이 지금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방탄소년단이 있겠죠. 그 빅히트 엔터가
그 하이브로 이제 이전을 네, 하면서 하이브. 그 변경이 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주목을 받게 됐는데 이 또 하이브가 네이버와 또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카카오가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부분들 봤을 때 이강 체제 구도를 잡아가려면 아무래도 SM에 굉장히 많은 포커스를 맞추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뭐 엔터 산업을 진행했을 때 아이돌 하나 키우는데도 뭐 프로젝트로 거의 초기에 억대에서 몇십억대 들어가거든요. 회수를 하려면 못해도 세 번 이상 성공을 해야 됩니다. 네. 그 회수를 하기에 과정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처음부터 아티스트를 키워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존의 SM의 방식을 가져와서 그걸 통해서 성장을 시키고 장기적인 매출을 활성화시키는 게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이득이 되기 때문에 카카오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오히려 이 부분에서 그 카카오가 SM을 인수할 경우에는 이 카카오가 더 크게 성장을 할 수도 있고 SM도 같이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빅히트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방탄소년단이 제가 알기로는 올해 아니면 내년에 누군가는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후발주자가 나오지 않으면은 오히려 좀 침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봤을 땐 지금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기에는 적정한 시기가 아닌가. 설령 인수가 안 된다 하더라도 CJ E&M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SM을 누군가는 눈독 들이고 있고 인수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고 반 소장님은 좀 보고 계시네요. 자, 그렇다면 바로 가격 전략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SM 최근에 어쨌든 이런 인수설 때문에 가격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도 괜찮다고 보세요? 네, 솔직히 많이 높죠.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많이 높기는 하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조금 더 상승을 해서 안착만 하게 된다면은 제가 보기엔 충분히 10만 원대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맨 처음에 매수가는 8만 원 이하. 지금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떨어진다 하더라도 좀 하단을 좀 크게 잡았습니다. 6만 5천 원 이하가 이제 그 손절가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만 원까지 바라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M 10만 원까지 가격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반 소장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은 키이스트입니다. 키이스트는 뭐 최근에 주가가 좀 아쉽습니다. 갈 듯 하면서 참 못 가네요. 네. 가려고 하는 몸짓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은 들고 있고요. 그럴까요? 그래서 지금 주가 패턴을 보게 되면 반등은 시도하는데 아직 그렇게 추세는 맞춰져 있는데 네네. 지금 거의 뭐 눌림목의 완성 단계가 아닐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 가격에서 100원만 뺐습니다. 12,200원 정도는 네. 충분히 눌림목 접근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지난 고점대 부근이 약 한 15,000원대 부근이 주봉상으로도 저항으로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시도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네. 1차 목표가로 15,000원대 말씀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1,700원으로 직전 저점대 부근의 박스권 이탈 가격을 손절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엔터주들 최근에 관심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오늘은 SM 계열의 종목 3가지를 세트로 알려드렸습니다. 잘 한번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투자 성향에 맞게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SM CNC와 SM 그리고 키이스트까지 오늘 시장에 관심 종목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